지난 시간에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했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을 보고 거기 수련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야바라밀을 얻는지도 친절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문 하나 던져주고 끝내버려요. 그건 친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의 내용을 얘기했지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얻는지는 얘기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수신결을 공부하셔서 결국 반야바라밀은 선정에 기반한 거거든요. 선정바라밀이 안 돼 있는데 반야바라밀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서 일반인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게 몰입이 안 됐는데 몰입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입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답이 나옵니다. 반야바라밀도 그래요. 선정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초기 불교 경전에 부처님이 명상이 없이는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이 명상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 이제 그 뜻이니까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만 이렇게 연구한 책이에요. 수신결이라는 거는 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번뇌로부터 무지와 아집으로부터 건져내자는 건데 답은 핵심의 비결은 선정과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정해쌍수 잘 아시죠? 보조진울. 여러분 시험 볼 때 정해쌍수 이거 바로 나와야죠. 정해쌍수.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이면 번뇌를 타파할 힘이 생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타파하다 보면 육바라밀이 원만해지면서 우리는 일체의 번뇌에서 그리고 그 무지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핵심 주장인데 주로 주 내용이 참나와 선정과 지혜 이 관계죠. 참나 안에는 선정과 지혜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참나는 공적영지다.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혜롭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선정 상태다. 선정과 지혜는 별게 아니라 참나에서 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바라밀들이다 해서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얻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으시면 홍의각당에서 우리가 1급이니 뭐 정사니 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 쌍수를 얻었냐예요. 옛날에 그 어른들 기준으로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선정과 지혜를 차분히 닦아서요. 정의 쌍수를 얻게 하는 가르침이 고려 말에는 이렇게 보조 진울 스님이 정의 결사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선정과 지혜를 집중적으로 닦는 그런 운동도 일으켜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항했냐면요. 그 당시 선불교에도 대항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불교 위주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수신결 공부도 안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정말 설명 잘해 놓은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다는 게 이건 어디 내놔도 설명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요. 지금 이제 다시 수입에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는지 아세요? 이 보조진울 스님이 해놓은 이 관점에서요, 불교를 잘 정리한 데가 티벳이에요. 티벳 것도 수입에다 듣고 계세요. 티벳 거 결국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의 쌍수 어떻게 얻을 건가 그것만 연구해요, 티벳은. 티벳도 그 이상이 없어요. 육바라밀 닦는 법이요, 티벳이고 어디고 다 약해요. 그냥 막연한 보시, 사랑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육바라밀의 좀 아랫부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육바라밀의 정수를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지금 전 세계 불교에서 육바라밀 정수를 정확히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지. 참나가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없고요. 티벳 불교에 가도요 똑같아요. 정의 쌍수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라 이러고 끝나요. 어떻게 닦으라고요? 그러면 남을 너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해쌍수를 얻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일지보살의 경지에 일주보살이 어떻게 일지에 올라가는지 대승기신론에는 더 자세해요. 근데 이 예전 어른들 글에는 자세한데 왜 후대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왜 육바라밀 닦는 법이 자세히 안 나와 있냐. 신기한 겁니다. 주로 어디를 연구하고 있냐.
선정과 지혜 닦는 것만 주로 연구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티벳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이 대표적인 논문이에요. 이 논문만한 게 없어요. 그 후로 보나 어디로 봐도. 이거 아마 번역해서 티벳 분들한테 읽히면 아주 훌륭한 선정과 지혜에 대한 아주 탁월한 교과서라고 할 겁니다. 비슷해요. 그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그게 원래 이제 대승불교에서 선정과 지혜를 주로 연구한 분들이 그 연구하는 그런 태도들이 비슷해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자세히 있냐. 원효 스님이 자세히 써놓은 게 있어요. 대승기신론 소나 별기만 봐도요. 선정과 지혜 닦는 법을 자세히 집중적으로 써요. 거기 지금 티벳에서 중시하는 구주심. 마음을 아홉 단계로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선정도 아니에요. 일선근분정. 일선근처가는 선정. 찰나삼매를 얻는데 아홉 단계로 또 구분해서 선정 방법을 얘기해요. 제 몰입책에도 다 실어놨습니다. 그게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그 소별기 쓸 때 그 안에 구주심 설명을 자세히 해요. 그 아홉 단계로 마음 담가가는 법을 원효 스님식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옛날 고승들도 다 알던 거고 티벳만큼 연구했던 건데 그게 다 사라진 이유가요. 화두 터지면 한 방에 부처된다는 이론이 나오면서 이게 다 연구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를 공부를 안 하고 로또식 공부를 합니다. 오늘 터지면 나는 부처다. 딱 앉아서 이 먹고 선정지에 몰라요. 그냥 화두만 잡으라고 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교가 망합니다. 화두 터지는 건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제대로 쓰이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화두가 왜 의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지혜의 이론을 갖추고요. 그 다음 이 화두를 닦으면 선정지혜를 통으로 집어먹는 도리가 나와요. 이게 딱 결합돼야 되는데 화두가 터져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설명만 책으로 읽어가지고 실제 안 해본 사람들이 가득하니 법이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리죠. 네. 그게 이제 이 실정이라 반야바라밀를 제가 강의할 때 그 반야신경 강의할 때 아쉬웠던 게 반야바라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참나를 각성하고 참나 각성된 상태에서 참나 각성된 상태에서 세계를 보면요 달리 보입니다. 그 체험을 그대로 그 체험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한 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체험을 여러분이 노래하면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보니 이치가 이렇구나 실상이 이렇구나 하면 반야바라밀이 돼요. 억지로 뭔가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서만 쓰시면 돼요. 내가 내 영혼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당에서 지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되는 데가 없다니까요. 아공을 먼저 익히시고 법공을 익히시고 육바라밀로 나아가서 예, 법공을 익히는 그 한 1급 단계에서는 정해쌍수를 이루고 정해쌍수 얻은 그 힘으로 뭘 연구하느냐 육바라밀만 죽어라 연구해서 매사에 올바른 선악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면 이제 일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명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 다른 데서 들어보셨어요? 공부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티벳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앞에 그 정해쌍수만 겁나 공들여요. 뒤에 육바라밀 이하 1지부터 10지 올라가는 건요 겁나 소략합니다. 여러분이 티벳 불교 가는 길 막 이렇게 두꺼운 책 있어요. 깨달음의 길 이런 거. 다 앞에 무슨 주문이니 뭐니 엄한데 엄청 공 쓰게 하고 몇천 배씩 하게 하고 정해쌍수 겨우 얻는 게 정해쌍수 얘기까지 치밀하고 육바라밀은 열심히 닦아라는 얘기만 하고 뒤에 가면 1지부터 10지는 개론 정말 어디 네이버 사전에 나온 개론 수준의 내용 딱 정리하고 끝납니다.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닦았다면 1지부터 10지가 풍성해야 돼요. 화엄경에 없는 어디 경에도 없는 내용들로 풍성하게 차 있어야 돼요. 실제 가보면 이렇더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지부터 10지에 대한 자료를 예전에 화엄 10지 강의 4년간 할 때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다 유식하게 나온 10지 체계 화엄경 10지 체계 딱 정리해서 논문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거 말고 자기가 해보니까 일지가 이렇더란 말 쓴 사람이 제가 티벳에는 기대했는데 티벳 고승들 그래서도 못 찾았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 경에 있는 말을 모아서 말을 만들어놨지 자기 설명이 제 화엄경 들으시면 일지부터 10지까지 4년간 할 때 제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보면 어떻고요. 실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말이 구라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해보시면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질 않는다는 게 애초에 아무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헛것을 보고 있나? 남들이 맞는 방식이고 내가 잘못됐나 하고 스스로 예, 돌아본 지만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아무튼 이상해도 그 제가 자명한 것 같아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학당 공부하실 때 좀 더 그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지금 이런 공부를 배우는 데가 드물다. 뭐 없다고 못하겠어요.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 해는 못 봤는데 그래도 정해상수까지 가르치는 데는 있다. 예. 화두도 사실은 정해상수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길 거기까지 가는데도 참 서로 싸우면서 간다. 순탄하게 못 간다. 이런 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 수신결에서는 딱 이래요. 선정. 이거 하면 1급 보살입니다, 여러분. 정해상수는요, 그 스킬이에요. 그 스킬을 못 얻으셨으면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그 스킬과 그 지혜 못 얻으셨으면 아닌 거고요. 얻으셨으면 여러분 1급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선정은 마음이 바깥 인연이 끌려가지 않게 늘 정신을 모아서 참나가 원래 어떻게 생긴 물건이죠? 공적 영지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참나 차원에서 이 현상계를 바라볼 때 현상계에 끌려가겠습니까?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릴 뿐이지 끌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거 마음이 보조스님 표현이에요. 마음이 인연에 끌려가지 않게 잘 챙겨서 본래의 고요함과 딱 하나가 되면 개합하면 그게 선정이요. 지혜는 원래 지혜죠. 원래 알고 있어요. 참나는 원래 알아차린다는 거 안에는요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이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택법 관공.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다 선택해서 뭘 봅니까? 공. 이게 법공입니다. 마음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법이 공하다. 나와 남의 모든 세계가 공하다 하는 걸 깨달아서 본래의 지혜랑 딱 개합하면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 바람일이에요. 이 표현을 안 쓰셨지만 선정 바람일과 지혜 바람일 얻는 거예요. 참나가 원래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실상 이렇다는 걸 아는 것뿐이에요. 이게 안 떠나면 여러분 확철되어 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걸 일시적으로 체험하면 여러분이 이제 견성을 체험했다. 예. 보조스님은 그 단계를 해오라 그래요. 이걸 일시적으로 체험해서 지금 이해력은 상당히 높아진 단계 해오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떠나요. 여기 안주해서 살아요. 그러면 증득했다고 해서 증오예요. 둘 다 도노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노라고 불러요. 이것도 단박 아는 건 똑같으니까. 단박 알았는데 바로 놓쳤죠. 여기는 딱 이제 냈게 됐죠. 예. 도노에서 해오와 증오를. 근데 성철 스님이 이거 체험한 걸 해오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보조 스님은. 뭐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해오를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이라고 글자만 보고 오해하신 거. 그게 아니에요. 참나를 체험한 상태예요. 체험해서 이해력이 확 높아졌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참나의 안주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해는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참나 안에 안주는 못해요. 이게 시부도에서 소를 본 단계입니다. 소를 봤는데 내 소가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소를 이제 코를 꿰서 내 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증오의 단계입니다. 보조스님 설명이 여러분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설명돼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된 책이라고 어디 견성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고 막 외치면서 우리 견성은 보조스님 견성이랑 달라서 화두만 터지면 12지 간다고, 불지 간다고 막 큰 소리 치시는데 결국 그분들 가신 거 보면 여기서 여기 사이에 계세요. 그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대로 진짜 다르면 제 이야기인데 화두 터지면 여기서 여기 사이입니다. 화두 터져서요 문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헤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에 내가 몇 번 더 견성했다는 말을 해요. 그럼 겨우 몇 번 더 견성하면 여기 와요. 이게 다예요. 얻는 게 증오까지 가면 더 갈 길이 없어요. 사실 몰라요. 증오까지 가면 육바라밀을 연구하지 않으면 더 갈 길이 없어요. 왜? 깨어있는 거는 마스터가 됐거든요.
이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서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에는 그 이해에는 부족이 없어져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바라밀을 모르죠.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탈선하면요. 또 이상해져요. 사이비 교주되고 끝나요. 제가 이거 이 해오와 징오 그리고 이런 법공을 정말 설명 잘 해가지고요. 제가 강의까지 올린 림포체 있죠. 티벳 림포체. 그 사람이 법공 설명을 진짜 잘해요. 림포체 중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막 이런 설명을 정말 잘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제보가 날아왔잖아요. 그분 유럽에서 장난 아닙니다. 성 문제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뭐 영어를 모르니까 뭐 영어 검색을 안 해봤으니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데를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내려야 되나. 근데 이 내용은 참 도움이 되는데 이게 골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놔두고 좀 봤더니 얼마 전에 크게 터졌더만요. 모든 그 공직에서 물러나셨던 그 성직에서 달라이라마까지 비판했더만요. 네, 뭐 어떻게 덮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내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공으로 보이니 막 이렇게 놀아도 다 공으로 보였나 보죠. 그쵸? 여자가 와도 공으로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탈선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여기서 육바라밀 공부 안 하면요. 여기가 끝인 줄 알게 되고 오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고승들도 부처랑 어깨동무하는 분들 많아요. 왜? 부처도 여기까지 왔지 더 왔겠냐는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해보시면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더는 없잖아. 부처도 이거 알았겠네. 이게 자기 등 뒤로 첩첩산중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단계에서는. 너무 이게 환희스럽고 황홀해서 그냥 남 믿지 말고 본인이 견성하시고 본인이 부처 되시라. 길이 열렸다는 게 길은 환하게 열렸다.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고.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철저히 불경의 근거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의 경전적 근거는 다 있어요.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경전적 근거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경전적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경전에 근거 있고 내가 실험해서 자명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근거 없이 얘기 안 해요. 근거는 있는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체험해 본 얘기는 더 붙이겠지만 근거는 반드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 관공이라는 걸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반야바라밀이라고 연결하면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일체가 공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선정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요. 나가 나의 밖에 있는 대상을 에고의 세계에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반야바라밀 핵심 내용이 수신결 책에 이게 언제 나왔나요? 이때 나왔을 때 다 제가 도해까지 그려서 다 했어요. 이렇게 이게 도해들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괄호치기, 괄호치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괄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 하고 보고만 계시면요. 여기가 괄호가 쳐져요. 밖에서 내가 보고 있어요.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걸 체험 못하시면 반야바라밀 이해 못하세요. 왜 공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눈앞에 있는 이 펜이 이게 내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지 이해 못하십니다. 왜?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건 에고죠. 에고의 눈으로는요. 절대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지금 여러분 관점이 절대 둘이에요.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전체를 가로치고 보면 전체가 그냥 내 마음 작용이에요. 내 마음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안 느껴지시면 선정이 약한 거예요. 선정을 통해 이 체험이 왔을 때 반야가 억지로 지어짜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기가 막힌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저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뿐이에요. 저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세계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일체 유심조 이 말이 나오거나 마음법이 본래 공하구나 이 말이 나오거나 오온이 모두 공이구나 오온 개공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거예요.
뭐 완성됐다고는 안 해도 아무튼 반야바람의 맛을 보신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요, 일상에서 이런 깨달음 하나가 오면요, 삶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 내 마음 작용이란 걸 알고 나면요, 객관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면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연대로 되지. 하지만 우리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식으로 못 살아요. 아픔이, 내 몸에 아픔이 일어나도 그 아픔을 저렇게 보게 돼요. 그 안에서 나와 아픔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힘이 계속 따라다니면, 이 반야바람이 따라다니면 일체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관자재 보살의 그 답이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게 그 반야바람의 핵심 비결이다. 이 얘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비결을 얻으셨으면 여러분은 1급이세요. 이걸 일상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쓰고 사시면 저희가 학당에서 말한 1급이라는 게 저거예요. 물론 이제 육바람일로트도 잘 쓰셔야겠지만 이제 그거 빼고 1급에서 핵심 자격은 저거예요. 저거 되냐 안 되냐가 역대로 그 불교에서 1급 자격입니다. 아라한도 저거 요 정도 돼야 아라한이 돼요. 근데 아라한은 이 실력은 비슷한데 지혜가 여기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초월해서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초월해서 나가버리는 걸 중시하면 아라한이고, 초월해서 다시 이 세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이 세계의 의미를 다시 파악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이 정도 선정해서 버리기만 해요. 근데 이 보살들은 현상계를 다시 이해해요. 나와 세계가 모두 공하구나.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피할 게 아니고 원래 공이니까 내가 소화하면서 현상계에서 더 자유자재하게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보살도의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 보살이 되고. 근데 이 어중간한 거예요. 이렇게 아라한이 아니고요, 선불교로 이 정도를 깨달았는데 이 정도 법공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이게 법이고 이게 공이에요, 지금. 그렇죠? 마음법이, 나와 남이 다 마음법이죠. 본래 공이더라. 이때 나는 공적 영지니까. 이 정도 알았는데 육바라밀로 연결이 안 되면 저기서 멈추면 보통 사이비교주들이 저 정도 하다가 탈선한 사람들. 요 정도 해서 탈선하면요, 남들보다 한 수가 더 있고 육바라밀은 없고 싸가지는 없고 정의 몰입력은 탁월하고. 자, 이럴 때 여러분 등쳐먹기 딱 좋은 상태. 남 등쳐먹기 딱 좋은 상태에 도달해요. 무서운 무기를 지닌 소시오패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육바라밀을 얘기 안 하는 것은 종교가 있다면 절대 고등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시작부터 육바라밀로 계속 선정과 지혜를 얻기 전부터 육바라밀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사람을. 그래야 선정과 지혜 얻었을 때 오만 길로 돌가요. 좋은 습관이 이미 들어있어서. 그게 선근입니다. 그래서 오만대로 못 가고 저 무기를 정의 쌍수라는 건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성공자들은 다 정의 쌍수의 달인이에요. 그게 욕계선정이라 그렇지. 욕망으로 인한 선정이라서 그렇지. 그걸 욕계선이라 그래요. 욕망으로 가득 찬 선은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데만 쓰입니다. 그 몰입력이. 남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하려고 해요. 그것 또한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긴 해요. 근데 에고가 더 우위를 점하면서 그 이 참나와 작용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이 모든 성공자들은 다 그러니까 몰입력의 달인들이에요. 여러분, 몰입을 몰하는데 여러분 은행을 터실 수 있겠어요? 그 CCTV 피해 다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각지대로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범인을 보시면 그 감탄 나오죠? 야, 저 머리로 진짜 공부를, 일을 했으면 아마 이 성공자가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몰입과 몰입사고요. 그 몰입된 상태에 사고하는 힘, 영감, 막 이런 게 있어야 나쁜 짓도 한다니까요. 큰 나쁜 짓을 하려면.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나쁜 짓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견성했다고 찾아가서 고승이다, 그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실 거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아는 거는 법공까지 알아요.
현상계가 공하다는 것까지 알아요. 내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막살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분도 있다니까요. 어차피 나와 남이 없도다 하면서 지수와 풍이 본래 공한 것, 남의 돈도 공이요, 내 돈도 공이요. 예,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자, 이런 분도 있어요. 당연히 타락이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지금 계속 경전, 뭐죠? 경고합니다. 근기가 좋아서 쉽게 견성해 놓고 나서 육바라밀로 제대로 선근을 닦아가지 않으면 그 타락해서 진짜 지옥에 떨어질 짓들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요. 타락이 가능하다는. 불교 같으면 저게 기독교 같으면 저게 성령 체험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하면 사람이 그러면 완성될 것 같죠. 성령 체험은요, 이렇게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똑같아요. 경험은. 다만 여기 하느님이 있어요.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에고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자기가 하느님이자 하느님 자녀라는 체험을 합니다. 하느님 자녀라는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체험하면서 신성이 되어보지 않고는 신성을 체험했다고 못 해요. 신성이 되면서 동시에 나의 에고도 정립이 되는 거예요. 신성의 자녀라는 게. 근데 이 정도 하고도 타락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에서 빛을 받아놓고 성령을 체험을요, 그 빛의 체험이라고, 빛의 은총을 받아놓고 타락한 자들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 저분은 성령 체험한 목사님이야. 근데 만나자마자 이상한 요구를 해와요. 그쵸? 그거는요, 아, 이 사람 타락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 이분은 성령 체험하신 분이 그럴리가, 견성하신 분이 그럴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하는 소시오패스도 엄청 많습니다. 성범죄, 거기 많은 부분을 성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죠. 한국 성범죄의 상당한 부분. 왜 그럴까요? 어설프게 돌을 닦았을 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위험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우리 얘기기도 해요. 우리도 조심하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육바라밀을 초장부터 강조하느냐? 안 큰일 나요, 이게 여러분. 몰입을 잘해서 더 이상해져요. 견성한 뒤로 더 이상해져요, 사람. 사람 우습게 보고요. 견성해서 다니면 초연한 마음으로 다니잖아요. 남의 아픔에 더 무감각해지고 더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요. 저 비판하는 분들 올린 글 봤더니 어떻게 참나가 그럴 리가 있냐고. 윤홍식 저거 사기친다고. 참나만 얻으면 사람이 거룩해지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실 거야 라는 초딩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우리 천사 같은 선생님은 화장실 가실 리가 없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겪어봐야 하는 거라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 희망이신데 제 얘기도 나중에 분명히 그 떠오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몇 번 당해보시면 아마 아 하는 제 얘기 듣고 빨리 아 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 아니야 난 다 겪어볼래 하시는 분들은 좀 돌아가시겠죠. 아무튼 언젠가 또 만날 테니까 정상에서 그때 또 경험담을 나눠보죠. 어땠는가. 각자 길이. 네. 어차피 이 길을 추구하다 보면 다 정예쌍수에서 만납니다. 모든 종교의 수행자들은. 정예쌍수라는 관문을 돌파하지 않고 이 양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선정과 지혜의 힘이 딸리면 양심을 하고 싶어도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예쌍수 못 얻으면 그러면 이런 법공을 모르면 양심 못 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더 양심적인 업적을 남기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수행했다고 뭐 지하철에 뛰어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 뛰어들어요. 오히려 수행자는요 도를 이루어야 돼서 몸살입니다. 나는 도를 이루어야 되느니라.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하느님 쟤 뛰어내려야 될까요? 말까요? 답을 주세요. 천천히 주세요. 그 사이에 뭐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그 순간 양심하는 건 다른 문제. 왜 우린 원래 양심 덩어리라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단 그분들도 정예쌍수를 얻어야 진정한 양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실정은 이런 거죠.
양심을 아는데 이런 선정 지혜를 못 얻은 사람과 선정 지혜만 얻고 양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하다는 분들도 되게 이 두 부류에 속한다. 그러니까 양심만 하고 선정 지혜 못 하는 분들은 늘 힘들고 늘 싸우고 계세요. 와, 이 죽일 놈들 하면서 이게 늘 불의에 대해 저항하시다 보니까 늘 타오르고 계세요. 본인 되게 힘듭니다. 선정과 지혜만 얻은 분들은 본인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양심의 찜찜함은 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죠. 예, 이런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는 화평을 주면서 이 진리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제대로 누리시는 게 제일 아무튼 최선책이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양심만 지키시다가 아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키시다 보면 남들보다 큰 업적도 남기실 수도 있고 큰 공덕도 세우실 수 있는데 힘드실 거예요. 아무튼 자기 가는 길이 옳은지 늘 회의에 빠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선정과 지혜를 얻어야 내면의 화평이 와요. 양심의 소리가 진짜 들려요,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있어요. 학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육바라밀이 더 와닿는 분들 있고, 육바라밀 하면 됐지 뭔 선정이야. 아니면 선정과 지혜만 와닿고 왜 자꾸 육바라밀 노트를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만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결국. 저 정상에 가시려면 두루 하셔야 정상에 가서 그게 다 필요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공부하는데 다 필요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이렇게 닦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 합당 차원에서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말씀이라 제가 겸사겸사 드렸습니다. 반야바라밀 따 심경 지난주에 해드린 김에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